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대담을 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 10시부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 참여단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류가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등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 섰다고 진단하며 공정한 변화가 가능할지 물었고 기회를 대대적으로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회보다는 오히려 또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샌델 교수는 지금의 심각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저녁에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게임 관련 산업 발전 등에 대해 시민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은 이른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의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병기 TF단장은 최 씨 일가의 가족 사업이 서울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서도 벌어진 게 아니냐며 최 씨를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